어항속 기능성 물고기 두 편. 오늘은 차이니즈 알지이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이니즈 알지이터는 개량종인 골든 버전과 일반 버전이 있습니다. 흔히 국내 수족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알지이터를 말하면 이 종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수족관에서 종종 골든 버전이 아닌 노멀 버전의 알지이터를 시아미즈 알지이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서킹 로치, 즉 빨판 미꾸라지로 불리는데 입에 빨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차이니즈 알지이터라 불리지만 중국에는 원래 살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주 고향은 캄보디아와 태국, 라오스입니다. 주로 메콩강의 하류 유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바위나 자갈 등이 많고 나무뿌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하천의 지류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류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알지이터라 불리기 민망한 구석이 많습니다. 유어기에는 어느 정도 구조물이나 바위, 유리면 등에 붙은 이끼를 먹어주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잡식화 되어가고 이끼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육식 성향의 물고기가 됩니다. 또한 최대 크기가 20cm 이상도 자라는 나름 대형종으로 시아미즈 알지이터와 마찬가지로 커가면서 성격이 더욱 까칠해지면 심한 경우 디스커스, 엔젤피쉬 및 금붕어와 바디가 넓은 물고기들이 몸통에 붙어 점액을 먹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물고기는 상처가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차이니즈 알지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정도가 심해서 함께 사는 물고기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합사하기 괜찮은 종으로는 중형급의 잉어과 물고기인 바브들이나 유형층이 아예 작고 달라붙을 수 없는 작은 크기에 카라신과 어종이 오히려 알맞겠습니다. 또한 야행성이라 다른 물고기들이 잘 때 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잠을 자는 종들이나 구피 등에 치여 관상 세우는 쉬운 먹잇감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수초나 줄기가 두꺼운 수초는 건드리지 않지만 빠는 힘이 강해 줄기가 작고 연약한 수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온은 20에서 26도 내외를 선호하며 20도 이하의 온도나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장기 사육이 어렵습니다. pH는 6.0에서 8.0 사이가 좋으나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의외로 암, 수 구분이 되는데 발정이 온 수컷은 입 주위에 돌기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한 물살을 좋아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는 성격이 유순해질 수 있지만 이 친구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나머지 생물들이나 수초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수족관에서는 이 종의 최대 크기와 습성 및 성격 그리고 15년 이상 사는 수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끼 먹는 물고기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관상어로는 맞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결론, 차이니즈 알지이터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차이니즈 알지이터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